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우리 다 거기에 투자하죠? 아, 다는 아니지. 일부 반칙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시가총액 순위 1등부터 5등 핵심 종목들이죠. 지금부터 5년 후에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상승해 있을까? 즐거운 상상 한번 해봅시다. 1등부터 5등 알고 계시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1등,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등, 다 타이거예요. 참 잘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S&P 500, 또 테크탑 10, 필반나, 이렇게 다섯 종목이죠. 앞으로 또 이 수익률에 따라서 순위는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나 1등부터 5등은 크게 변화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 또 5등으로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워낙 정말 알짜 종목들 아닙니까? 과연 지금부터 5년 후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상승해 있을까요? 그걸 탁탁 알아맞히면 뭐 당연히 부자 되지 뭐, 그렇죠? 자, 각자 예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예상을 해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틀렸다고 또 막 공격합니까? 그러면 또 치사해지지, 그렇죠? 제 생각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1등, 2등이 미국 테크탑 10, 3등이 필반나, 4등이 나스닥 100, 5등이 S&P 500, 이렇게 순서로 갈 것 같아요. 수익률을 따지고 보면. 5년 후 정말 여러분들 5년 후면 여러분들 모두 투자한 재산이 웬만해서는 다들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밝게 웃는 모습들, 그거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빨리 5년 지나가라. 빨리 5살 더 늙어라. 투자하기 전에는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또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불안보다도 뭐 안 좋아하는 방향이 더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또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내일 모레 28일 한국투자신탁운용 킨덱스죠. ETF 두 가지 또 상장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죠? ETF들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하나는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예요. 또 하나는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예요. 그런데 킨덱스 원자력 테마도 처음 나와요. 원자력에 관련. 그런데 다 국내 종목들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자력 테마예요, ETF.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종목들, 원자력 발전, 건설, 설비, 이런 부속, 운영 관리, 이런 산업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딥서치 원자력 테마 지수를 추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종목들인가 하면 한국전력, 삼성물산, 포스코 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외합니다. 우리는 세계 1등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입니다. 이 상품은 특징적인 것이 글로벌 이 10가지 섹터, 그 분야에 각 분야의 1등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합니다. 시가총액이나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표 종목을 선별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팡플러스처럼 약 10%씩 동일 가중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탑10, 미국 테크 탑10이 있고 또 코덱스 팡플러스가 있죠. 다 10종목에 투자하지만 코덱스 팡플러스는 10종목에 비중 비슷하게 10%씩 줬어요. 10%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데 미국 테크탑10은 그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종목들, 이 상위 1, 2, 3위 종목들의 10%가 아니라 20%씩 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 세 종목은 2점 몇 프로, 몇 퍼센트씩 비중이 되지 않습니까? 10대 섹터예요. 대표 종목. 의류 섬유에는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뭐 세계적인 명품 아닙니까? 또 음식료에서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 생각나는 코카콜라. 또 P&G가 대단해요. 가전용품. 프록터 앤 갬블. 또 은행은 투자 은행들 아이비들 많죠. 미국에. 그중에 JP 모건. 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또 하드웨어 테크. 뭐 테크죠. 1등이죠. 애플. 또 반도체 1등이죠. 엔비디아. 또 소프트웨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바이오 제약에는 화이자. 또 자동차는 뭡니까? 테슬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각 섹터에 10개 섹터에서 1등 종목들을 뽑아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일 모레 새로 나오는 ETF 중에 이 종목이 눈에 띄어요.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최근 주의 종목들 있죠? 거기에서도 보면 현재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중에 앞으로 5년 동안, 5년 후에 어떤 종목이 상승률,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말씀드렸죠? 사실 그 중에 보면 가장 안정적인 건 S&P 500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주의 종목들 보면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있어요. 이런 말이죠. 명품을 사지 말고 명품주를 사라. 완전히 그거예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세계 명품은 다 갖고 있어요. 루이비통, 또이 까르디에, 몽블랑, 또 테슬라. 몽블랑 하니까 생각납니다. 몽블랑, 볼펜, 만년필 다 쓰고 있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는 성능이 참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손에도 이 그립감도 아주 좋아요. 또뭐 에르메스, 에스티로더, 또 구찌, 입생로랑, 또 메르세데스 벤츠, 또 페라리, 하여튼 웬만한 세계 명품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 또한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합시다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가장 이 베이스는 말씀드렸죠. 현재 시가총액 1등부터 5등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종목. 그런데 추가로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조회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또 코덱스 미국 ETF 산업 탑10 얼마 전에 나왔던 것 설명 다 드렸죠? 세계 블랙록, 세계 투자 이 기업 1등 아닙니까? 그 다음이 뱅가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블랙록을 비롯해서 우리 나스닥, S&P 500 지수 산출하죠? 또 MSCI, 모건 스탠리, 또 이런 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킨덱스 G2 전기차 나와 있어요. G2,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주에 또 투자하는 거 새로 나왔죠. 또 서울 글로벌 반도체 국내 20%, 미국 80%. 또 서울 글로벌 전기차 그것도 보면 7대 3으로 전기차와 배터리에 또 투자하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조회 종목 보면 다들 알짜 종목들이에요. 앞으로 5년 후 길게 본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S&P 500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정성으로 따르면 어떤 종목도 S&P 500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상승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한 정말 거의 영원하다시피 하는 것은 S&P 500, 나스닥 100 이러한 패시브 ETF 인덱스는 꾸준히 갑니다. 반도체, 2차전지 앞으로 성장성은 엄청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떤 새로운 또 섹터가 나타날지 그것은 알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은 내일 모레 킨덱스에서 두 종목의 ETF가 또 상장하지만 하나는 글로벌 탑10 각 섹터의 1등 종목에다가 투자하는 그러한 탑10 종목이고 또 하나는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 나온 새로 상장을 하게 되는 또 앞으로도 보면 계속 좋은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상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도 ETF들이 계속 상장을 해왔지만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가 생략을 했던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좋은 구성으로 만들어져서 ETF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